세상 끝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외부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며,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영적으로는 이단자가 출현을 하고, 가짜 예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표적, 마지막 날에는 어떤 징후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어떤 타 종교의 역사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네 명의 말탄자를 비유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슬람 세력에 대하여 몰려오고 있는 이슬람 세력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저희는 과거의 십자군 전쟁처럼 종교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내부적인 요소, 내부적 타락,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나 혹은 대여의 제국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부의 침입에서 무너지는 경우보다는 내부적인 부정부패, 내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썩어짐 이것 때문에 어떤 공정체나 가정이나 교회도 문제를 더 심각하게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지막 현상은 뭐냐? 믿음의 변절이다. 믿음의 타락. 세상에서 일어나는 더러움과 타락과 세속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교회 안에 내려들어와서 믿는 자의 참된 믿음을 꺾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24장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게 되고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적게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현상을 미리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전부 순교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합니다. 멀리는 우리를 보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일이 생길 것이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믿는 자가, 즉 교회 공동체가 미움받을 짓을 해서 그래요. 미움받을 짓을 해서. 이건 상식적으로 미움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미움이에요. 왠지 싫은 거예요. 왠지 예수 믿으면 싫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영적인 대적에게서 시작된 것이라. 우리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핍박이 올 때 우리 때문에 핍박이 온 것인지 이건 회개하고 우리를 고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핍박인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거는 다 허용한다 이거죠. 다른 거는. 군대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면 싫어한다. 직장에서도 교회 간다 하면 싫어한다. 뭔 친구의 돌모임에 가야 돼서 오늘 직장을 좀 일찍 가야겠습니다. 얼른 가라고. 그렇게 해요. 얼른 가라고. 근데 교회에 뭐 모임이 있어 인상 탁 찌푸려버립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폐일언하고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 날에는 예수 믿는 우리 신앙에 위기가 와서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더 단단해지는 믿음이 있고 믿음의 변절이 일어나게 된다. 이 두 가지 현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에 대한 주님의 경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는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도 마귀가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냥 공격한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인 걸 알고 감나무는 커서 감나무를 감을 열려야 진짜 감나무인 것이 알듯이
평상시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을 어떤 것을 참이요 거짓으로 알겠어요?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믿음의 변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무게 있는 주제인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변절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절개나 지조를 지키지 않고 배반하는 것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변절이라는 것은 절개나 혹은 의의를 지키지 않고 버리는 것이에요. 배신하는 행위예요. 믿음의 변질이란 뭐냐? 믿음의 절개, 믿음의 지조를 지키지 않고 믿음을 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변절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미리 경고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릴 즈음에 너희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안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부 장담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일 흥분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목숨을 걸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은 좀 섭섭함이 있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나? 우리가 어렵다고 스승 예수님을 버릴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네. 그렇게 좀 섭섭한 마음도 약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몇 시간 후에 현실이 닥쳤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자, 26장 69절 봅시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이 사람 몰라. 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앞문까지 쫓겨나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예수님 재판받을 때 같이 멀리서 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주랭랑 쳤고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그러면서 같이 멀찍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이제 사람 없는 대로 좀 밀려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움츠러하면서 71절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전부 얼굴을 아는 거예요. 자기를.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계속 다녔으니까. 72절 베드로가 맹세합니다. 이제 하나도 붙었어요. 부인만 하는 게 아니라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 내가 저 사람 몰라. 73절 조금 후에 곁에 떴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봅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제는 저주까지 했어요. 내가 저런 인간을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을 자인데 예수님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때 닭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것을 보고 미리 말씀하셨구나.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믿음이 베드로보다 큽니까? 베드로가 무너졌어요. 너무 우리를 과소평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현실이에요. 왜 부인했을까? 무서워서. 표면적인 이유는 무서워서 그랬어요. 죽기가 어려워서, 싫어서. 근데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75절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 했다고요? 생각났어. 이때 생각났어요.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려면요, 핍박과 유혹과 이런 시련 앞에 우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강도가 약해요. 앞으로 이 강도는 점점 세지면 세졌지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환난과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심으로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지? 그때 부인하지 말아야지. 근데 본능적으로 부인하고 나니까 나중에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뒷북칠 때가 너무 많아요. 본능적으로 일단 어떤 걸 결정해요. 본능적으로 뭔가를 취해버려요. 본능적으로 화를 낸다고요. 그래놓고 생각해보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정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나 베드로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변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의 변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은 원형이 파괴된다는 말이에요. 원형. 타락이란요? 타락이란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산다는 거예요. 목사가 타락했다. 그 말은 목사답지 않다. 정치인이 타락했다. 정치인답지 않다. 예수 믿는 성도가 타락한다. 성도답지 않네. 이 소리잖아요.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할 때 원하시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기대하면서 만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아담이라 했는데 사람 최초의 사람을 아담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흙이라는 뜻이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사람답게 살아라. 이게 아담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람다움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래서 타락한 거예요. 부모를 대적하지 마라. 근데 부모를 대적하는 거예요. 부모를 대적하는 순간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동성애, 하나님께서 이성을 만들고 부부끼리만 그걸 허락했어요. 근데 동성애를 해요. 이게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그것이 타락이에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뭐 인권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권의 문제가. 근데 우린 그렇게 접근하지요. 그러니 세상의 논리와 믿음의 논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혹은 세상의 통념으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걸 혼란이 일어날 때 어떤 것이 옳은지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취사선택할 때 괴로움을 겪을 때 의외로 말씀은 경쾌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원형의 파괴.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원하시고 바랬던 것들이 뭉개져 버렸다는 것. 저는 이제 원형의 파괴라는 말을 할 때 제일 기억나는 말은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신 것, 그것이 기억나요. 제가 다시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어느 날 주인이 말 발굽을, 자기 말 발굽을 종에게 주면서 내가 멀리 며칠 갔다 올 테니까 말 발굽 이거 100개 만들어 놔라 그랬어요. 하인이 예 그래놓고는 이 말발굽을 가지고 대장장이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 말발굽 우리 주인이 말을 타는 말발굽인데 똑같은 거 100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며칠 있다 오겠어요. 며칠 있다 갔는데 이 대장장이가 말발굽은 다 말이 모양이 다르니까 말의 형태가 만들기 시작했는데 갖다 준 그걸 본을 떠서 딱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만들 때 처음에
그 하인이 갖다 준 말발굽을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첫 번째 걸 보고 또 본따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번째는 99번째 만드는 말발굽을 보고 만든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찾아갔는데 말에다가 맞춰보니까 서너 개밖에 안 맞아요. 나머지는 안 맞는 거예요. 모양은 그럴듯한데 안 맞는 거예요. 믿음도 이럴 수가 있어요. 옛날에 믿어온 방식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 말이 맞으니까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성경에 틀리면 틀린 것이에요. 교단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뭐 많이 배워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뭐 칭찬 들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핍박받았어요. 초대교회는 이단 소리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였어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 주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다. 내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어렵게 내 인생 버려가면서 사람들에게 욕먹어가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은 칭찬했어요. 이 사람 대단하네. 대단해. 자기 목숨 내걸고 옳은 소리 했네. 내가 그거 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즉, 너희 믿음 인정하지 못하겠다.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믿으라 하더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여 선지자 역할을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귀신 안 쫓아도 돼요. 선지자 노릇 안 해도 돼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아버지 뜻대로 안 살아요. 근데 겉에 드러난 걸 가지고 그 사람 하나님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의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의 사람이라. 이것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타락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타락. 변절은 타락이와 타협입니다. 기준이 제멋대로예요. 신사참배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려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종교가 아니고 문화행사다. 기준을 옮겨버린 거죠. 기준을. 쾌락을 쫓다 보니까 동성애를 하게 됐어요. 동성애도 사랑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이방 종교를 회심시킬 능력이나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지니까 뭐라고 했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죄를 용납하고 자꾸 교인 자신들도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격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피곤하고 지치니까 구원의 잣대를 내려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열심히 엄격하게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건 거기다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망가지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간판은 교회를 붙여놨는데 이름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아니고 불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유교적 신앙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 안에 불교적인 요소가 얼마든지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성탄절 때 촛불 켜지요. 이거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나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성탄절 되면 촛불 4개 갖다 놓고 색깔별로 놓고 초 양초 해가지고 불 피워놓잖아요. 그것이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그게 어디서 들어온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이 어디로 와 있는가? 어디에 멈춰서 있는가? 우리도 모르게 변절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고 바랐던 신앙은 아닌 형태로 물러가 있다는 이것이죠. 왜 우리의 믿음에 변질이 일어나는가? 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체에다 올려놓고 흔들어 대야 알곡은 안으로 모여들고 거푸집 가라지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흔들어 봐야 이것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 고난이 와도 한번 흔들리고 요동할 수는 있지만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논리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믿는 사람한테 실망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망할 만해요. 아주 못된 사람을 만났어요. 목회자한테 내가 실망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나도 그 교회를 못 다닐 지경이에요. 이런 각양각색의 이유들이 다 있어요. 논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 학창시절에 만난 은사님은 신앙을 버린 대표적인 분인데 교회 학교 부장님 하다가 버렸는데 왜 그러냐 내가 여쭤봤더니 교회에서 싸움이 났는데 낯을 휘둘러가지고 손목이 날아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반문했지요. 선생님은 교회만 다닌 분이지 예수 만난 분 아닙니다. 내가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당돌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냥 기싸대기 안 맞는 게 다행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걸 본 사람은 전부 예수 떠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 어떤 시련,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걸 이해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단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왜 우리는 변질하는가? 첫째는 탐욕 때문에 믿음의 변질이 와요.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쾌락에 대한 탐욕. 세상에는 돈이 왕이에요. 돈이 양반 만들어요. 돈이 이 사람을 인격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논리가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부자 교회가 있고 가난한 교회가 있어요. 부자 목사가 있고 가난한 목사가 있어요. 세상에 노예 가보면은 부자 목사들은 부자 목사들끼리 어울려요. 가난하고 개척한 목사님들은 이쪽에 한쪽에서 죄인인 것처럼 괜히 위축돼가지고 노예 가서 마이크나 잡고 행색기나 하는 분들은 전부 배 나오고 기름이 번질번질한 분들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느 축에 독하는가? 난 성격이 내성적이라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 돈을 너무 좋아해요. 요한 레슬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회개는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찔리는 말이에요. 모든 시작, 죄의 시작의 근본은 욕심에 있어요. 골로새서 2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누군가 불상 앞에 가서 넙죽넙죽 절하는 분을 본다면 우리가 굉장히 시험될 거예요. 저 사람 권사님인데 어떻게 저러나. 근데 탐심은 속에 있는 것이라 보이질 않아요. 교묘해요. 저부터서. 아주 교묘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우상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풀러신학교 선생님이 썼는데 이 책은 아주 얇아요.
전 세계 한 천만 권 팔렸어요.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예수님의 거처가 되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마음 이곳에는 예수님이 사는 집이라. 그래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 그렇게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니까 우화적으로 소설로 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 이야기. 자, 여러분 집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칫솔질할 때 예수님이 치약 좀 다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자마 갈아입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바자마도 좀 다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옆에 앉아계세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살 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망가지고 엉망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만 목사예요. 내려가면 목사가 아니야. 목사가 아니야. 밖에 나가면 나보고 사장님 그래. 어디 가게 가면. 기분이 되게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지 뭐. 저 사람이 내 눈에는 사장처럼 보이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근데 이 사람이 소설 속에서 이 젊은 친구가 예수님과 함께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서재에 가도 막 열어봐 예수님이. 얼굴이 벌개져. 왜냐하면 예수님 봐서는 안 되는 책이 꽂혀 있고 침실에 가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막 어지러져 있고 어느 날 이 사람이 밖에 외출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도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 돼요. 예수님 내일 같이 나가세요. 내일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는 날이니까 내일 같이 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은 왜 안 되나? 오늘은 자기 혼자 오락실 가는 날이야. 오늘 가서 놀다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집에 두고 혼자 가요. 그래서 혼자 재밌게 놀다 와. 근데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건 재미가 없구나. 의미가 없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재미난 이야기죠. 근데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의 탐욕과 특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자리하고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타락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안식일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으로 이렇게 물건을 들고 다니다가 왼쪽으로 넘겨집으면 이게 율법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끊어져도 이거 들고 다녀야 돼. 멀리 여행 안 갔어요. 멀리. 아시죠?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리가 있어요. 그 이상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이상으로 가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거리 이상을 여행을 갈 일이 생기면 그 다음 이제 물건을 들고 그 멀리 여행을 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전날 그 킬로미터 그 경계점에다가 물건을 갖다 놔요. 그리고 안식일 되면 그 물건 들고 몇 킬로까지 가는 건 되니까 그렇게 옮겨 다녔다고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냐면 전화 온대요. 옆 사람한테, 옆집에. 자기 집에 좀 와주라고, 안식일 날, 밤이 되면. 그래, 가면은 우리 집 불 좀 꺼주라고 그러는데. 낮에 불 켜놨는데 해가 져가지고 안식일이라 불을 못 꺼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눌러주라고 그러는데, 멀쩡히 있어서. 왜? 안식일 날 누르면 안 돼.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괜찮고 누르면 안 돼. 이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유대인들이 어쨌든 철저히 지켜요. 근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성전에서 손 마른 사람 손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통받다 왔던 그 세월은 생각 못해요. 그때 주님께서 꾸짖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보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너희들이, 너희 가축이 양이나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잘도 건져주더라. 다른 사람이 안식일 안 지키면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들은 자기 손에 대니까 자기 양과 소가 웅덩이에 빠져서 그대로 두면 다리 부러져 죽을 것 같으니까 얼른 건져낸다 이거예요. 이건 괜찮아. 결국 율법도 이기지 못하는 게 욕심이라. 욕심. 이 탐욕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럴듯해도요.
어느 날 신앙의 위기가 오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믿음을 버리고 있어요. 겉에 보이는 명분이 아니고 속에 있는 이유가 있다. 속에 있는 진짜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욕심. 목회자도 성도도 마찬가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왜냐? 자꾸만 망가져 가는 내 자신을 봐요.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왜 변질되느냐? 자기 자아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덕교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가시나무새,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설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크게 싸우고 왔어요. 예수님은 다 알죠. 왜 싸웠느냐? 뭐 대단한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느냐? 이거 가지고 길거리에서 싸우고 왔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거라. 근데 말처럼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방학 때 지방에 집회를 같이 동료들하고 다니곤 했는데 집회를 잘 마쳤어요. 하나님 은혜로. 올라오는 길에 차가 두 대가 갔는데 하나는 새 차고 하나는 헌 차야. 헌 차 탄 사람이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새 차 탄 사람이 휴게소에 도착했는데 가방을 안 갖고 내려. 다시 그 차 타야 되니까. 이래가지고요 서로 안 쳐다봐요. 집회 끝나고 학교 돌아왔는데 신학생들인데 서로 안 봐요. 저거 얌체다 이거 얌체. 새 차 타려고 가방 안 갖고 내린 놈이다 저는. 인간은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못 버려요. 몇 시간 전에요 불 받아가지고 펄펄 뛰어서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차 타고 오면서 기분이 안 좋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를 제일 비참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끝나고 회의할 때 투닥투닥 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소리 안 들리게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도, 세상 교회가 다 그렇게 가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사람을 가립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람들이 왜 사람을 가려요? 왜 미운 사람이 있어요? 왜 서먹거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왜 말 안 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냐고 말이요.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잠 못 잡니다. 그거 별로 아닌 것 같지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지요?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인지 아십니까? 순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불에 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에 최초 위기가 찾아와요.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헬라파가 숫자가 훨씬 적었습니다. 히브리파가 수가 완전히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끼리 교회 똑같이 헌금했는데 자기 사람들만 도와줘 버리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뿔이 났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게 시작했어요. 그거 딱 해결하지요. 사도들이. 해결하면서 일곱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때 뽑힌 일곱 집사가 이 초대교회의 성숙함을 보십시오. 뽑힌 일곱 집사가 전부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그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스데반을 비롯하여. 이 모든 이름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래 우리가 너무 그동안 잘못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 몰표를 몰아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뽑아줘버린 거라 이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를 죽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눈물나게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비우고 예수로 채워서 나는 죽고 예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큰 문제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 무너집니다. 뭐 굉장한 역사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작은 것 하나, 말투 하나, 어떤 작은 것 선택 하나가 우리 인생을 그르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횡단하였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어와가지고 박수를 보내면서 이 긴 사막을 어떻게 이렇게 횡단하는데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었더니 의외의 답을 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타는 듯한 더위 그리고 목마름, 모래 폭풍 그런 것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털어내도 들어오는 내 신발 속에 들어오는 모래들 이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큰 걸 가지고 공격하지 않아요. 작은 것, 그것이 우리를 엎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기절하지 말고 죽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안 죽었어요. 집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 대단한 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치약 짜는 거, 밥 하나 안 해놓은 거, 양말 뒤집어 놓는 거, 이것 때문에 홀딱 뒤집어져 가지고 몇 날 며칠 말 안 하고 이혼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작은 것이 이렇게 큰 바람을 몰고 오는 것이라. 교회도 마찬가지. 절대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주님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선거 때가 되면 교회가 시끄러져요. 나라 선거도 시끄러워, 교회 선거도 시끄러워. 교회 선거하고 나면 꼭 한두 놈 사람이 나가요. 안 뽑아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믿음의 본전이라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건 속이지 못하는 거라. 선거 바람이 불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전라도파, 경상도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은근하게 그런 게 나와요. 아주 못된 것들이죠. 교회처럼 목회자들처럼 혈연, 지연, 학연이 질기고 질긴 것이 없어요. 교회 가서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거기 들어간 적이 없는데 가서 불러대요. 장로님들이 모임을 만드니 목사님들이 또 모임을 만들고 목사님들이 호남 사람들이 모이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모이고 그럼 경상도도 호남도 아닌 사람은 또 중부파라고 또 모이고 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제주도는 어디를 갈까 눈치 보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못 비워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변절이 이래서 일어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서 엄청난 지금 폭풍우가 밀려오고 대단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그럴 것 같지만은 내부적인 단속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여 싸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저 사람은 저래. 그 사람 성격 하나 못 바꾸는 게 무슨 복음의 능력입니까? 무슨 것이 복음의 능력이냐 그 말이요. 제가 신학할 때 저를 위해서 28년째 기도하는 대모가 있어요. 28년째. 나의 나된 것은 그분의 은혜인지 몰라요. 생명 걸고 그분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28년 전에 만났을 때 전도사님 목회자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대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는 돈을 좋아하면 안 된대요. 교만하면 안 된대요. 이성을 잘 조심해야 된대요. 이 세 가지를 저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그걸 제가 자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야 말이 없어요. 죽어야 유혹을 받지 않아요. 죽어야 핍박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삶에 실제로 연결이 돼야지
입만 너불거린다고 믿음이 아니고 교회만 드나드는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제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변화가 더딘 것은 저 때문일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것도 저 때문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질을 막고 타락을 막고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세상하여 세상에 대항하여 싸워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하신 그 예수님, 날마다 공격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굳센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안에 탐욕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단히 의로운 것 같고 바른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욕심이 있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나이다. 주여,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타락이 일어나지 않는 굳센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